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썰 시청자 질문이고 희진님께서 질문이셨네요. 자, 질문해주신 희진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기사 보다가 우리나라 지난해 인구가 3만 3천 명 자연 감소했고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84명을 기록했다고 기사가 나왔답니다. 언론에서는 보니까 나라가 망할 징조라고 아주 난리를 피우던데 이 현상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렇게 큰 지장이 있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사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게 우리한테 지장이 있을까요? 뭐, 출산율이 0.84명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 없을 테고, 인구 감소했다는 것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모르실 분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사가 한두 번 나온 게 아니라, 올해 초부터 계속 나왔어요. 0.83명은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서 수도권은 사람이 더 늘고 있는데, 수도권이 느는 거는요, 잘 들으세요. 수도권이 느는 거는 많이 출산했기 때문에 느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지방 사람들이 이주했기 때문에 느는 거죠. 정상적으로 느는 건 아니죠. 이것도 말을 똑바로 해야 돼. 말을 똑바로 해야 되는 게, 수도권도 그냥 지방에 온 사람들이 이주해서 이게 인구가 늘어난 거지, 출산을 많이 해서 올라가지 않아요. 오히려 출산은 우리 수도권이 더 적게 해요, 출산율이. 아, 한 가지 놓쳤네요. 질문 형식을 선택해 주세요. 대화형 3, 고시형 5, 희진님 질문하시는데 죄송합니다. 둘 다! 둘 다. 자, 2023년 되면 1.10명 명예회복 예상하고 있다는 전문가들 그러지. 우리나라의 전문가 중에 여러분 전문가가 있던가요? 자,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소위 전문가라고 하신 분들이 정말 전문가였던 적이 있습니까? 전문가라고 하면 예상이 맞아야 전문가 아니야? 예상 한 번도 맞춘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전문가예요? 그냥 공부 많이 하고 학위 많이 따고 있으면 다 전문가 여러분?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우리나라 전문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예측이 다 빗나가잖아요. 안 맞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계속 전문가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그냥 그분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배웠고, 지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가방끈이 길기 때문에. 그럼 다 전문가예요. 우리가 말하는 전문가라고 하는 거는 자기들이 예상한 부분을, 자기가 예상한 부분을 맞춰야 전문가 아니에요? 그럼 내가 전문가예요, 여러분. 그럼 내가 전문가야. 난 언제부터 맞추고 있잖아,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거. 아, 감사합니다. 자유를 원한다니, 5,000원. 제가 30대인데, 지금 우리 세대가 마지막으로 꿀 빠는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바라지 마세요. 아니, 사실, 내가 맞추는 건 그분들보다 더잘 맞추지 않나? 여러분도 제 방송 왜 봐요?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추니까 여러분 보는 거 아니에요? 통찰력 있으니까 보는 거 아니야? 물론 통찰력이 내가 무슨 뭐 내가 점쟁이는 아니고 저도 틀리는 건 틀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제 영상을 봤다면 저도 어느 정도 맞추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거잖아. 맞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거기 TV에서나 뭐 언론에서 전문가라고 하신 분들이 진짜 그 예상을 맞췄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못 맞춘 것도 더 많았어요. 맞잖아요. 여러분, 전문가라고 하는 거는 가방끈하고 상관이 없어요. 많이 배우고 있다고 전문가가 아니야. 말 그대로 전문적인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야 전문가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요리를 20년 동안 했는데, 저를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면 80%의 정답률을 보입니다. 들으면 평시를 유지하는 게 가능했고, 절대 위험해지는 상황은 없었습니다. 역시 가만히 있지 못하시네. 맞죠? 우리나라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 보면 그냥 공부만 안 하신 분들이 결과적으로 전문가가 아니잖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리사인데 요리 20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요리 학위도 가지고 있어요. 요리를 못 만들면
그분이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리 연구가 20년 했는데 김치찌개도 못 끓여요. 그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리 연구가 20년 넘게 했는데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전문가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그 자기가 지식을 가지고 예측을 했을 때그 결과치 그대로 나타나야 그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전문가는 전문가가 아니란 전망이 나와요. 객관적으로. 아,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식 전문가도, 그러면 내가 말하는 말이 어찌 맞는 게 주식 전문가도 전문가가 아니야. 왜냐? 그분들 다못 맞추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이 바닥에 전문가는 없다는 거예요. 이 바닥에 전문가는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바닥에 전문가는 거의 없다는 거야. 실제로 우리가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이 진짜 전문가는 별로 없다는 거야. 그리고 그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만 많이 알고 실물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 혹시 손준 메가스터디 회장님이 혹시 미래 전망하는 그 강의 들으신 적 있습니까? 학부모들 앉혀놓고. 거기서 그분이 어떤 얘기 하냐면, 이제는 이론은 필요가 없다. 대학은 쓸모가 없다. 이런 얘기 하세요.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억지로 자식들 대학 보내려고 자꾸 수업 듣고 고액과외 시키고 할게 아니라, 자식한테 어떤 기본적인 재능이 있고, 그 재능을 어떻게 살릴 건지, 어떻게 대한민국에 써먹을지, 이걸 먼저, 이걸 알아내는데 굉장한 관심과 투자를 해라. 이제 공부를 가지고 뭔가 이득을 볼수 있는 시대는 갔다. 공부를 가지고 이득을 볼수 있는 직업은 의사 말고는 없다. 이미 법률 쪽으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포화 상태가 돼버렸다. 여러분, 그렇잖아, 이게. 법조계 쪽은. 지금 발에 치이는 게 변호사잖아요. 맞잖아요. 대한민국은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대한민국은 이제 이론으로 어떻게 할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실제 실력과 어떤 실무 경력을 쌓은 사람이 이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방끈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가방끈이 자원시대에 갔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다고 그분이 공부를 안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도 서울대 나왔잖아요. 그 주변에 공부 잘하시는 분 얼마나 많겠어요. 그 메가스터디 강의하시는 강사분들 스카이 출신인 거예요, 전부 다. 스카이 출신에다가. 그분도 서울대 나오셨고, 부인도 서울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강의서로 배우는 내용은 10년 전에 개발되었지만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지 못하여 사그러든 기술, 경영 기법들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들이 그걸 재연구하여 현실에 맞게 맞추어 논문을 쓰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의사와 대한민국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처럼 그냥 인터넷 방송으로 이렇게 인터넷 방송으로 일반 월급쟁이보다 돈을 더 많이 벌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누가 예상을 했을까요? 옛날 같으면 솔직히 그 지금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들 그냥 게임 페인입니다. 겜돌이 겜순이일 뿐이에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일반 사업하신 분은 돈더 많이 버잖아. 많은 사람들이 워너비가 돼버렸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방송하신 분들 팔고 싶은 분은 박구스 페인이에요. 저도 포함이 되는 거고요. 옛날 시대 한 10년, 한 15년 전만 해도 저희는 그냥 인정받지도 못하고 사회에서 무시만 받는 박구스 페인들이야.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뭐 유튜버나 개인 방송하실 방구석 K나 부릅니까? 물론 비하하면서 뭐 방구석 여포니 페인이니 부른 사람이 있지만 함부로 무시 못하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점점 이 분야가 작아집니까 커집니까? 이 개인 방송이나 유튜브 이런 온라인 분야가 작아집니까 커집니까? 커졌으면 커졌지 작아지지 않잖아요. 더 덩어리가 커졌으면 커졌지 작아지지 않아요. 유튜브 뭐 100만 구독자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맞잖아요. 게임 방송 점점 더 많아지고, 게임 플랫폼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더 세졌으면 세졌지, 약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개인 방송이라는 것도, 개인 방송이라고 생각해. 개인 방송이 뭐, 학벌이 중요합니까?
자격증이 필요한 거예요? 스펙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방송을 재밌게 하고 사람들하고 소통을 잘하면서 티키타카를 잘하는 이 능력이 있으면 누구든지 방송으로서 인기를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무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을 빨아당기고 사람들이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고 뭐가 사람들의 가려움을 얘기해 주는 거. 여러분 제가 하는 거 여러분들한테 매일 이렇게 방송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제 입으로 감히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매일 하루에 한두 개 이상 고민 사연을 하고 각가지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여러분들하고 쉬지 않고 소통을 하고 여러분들의 가정법을 긁어주고 이거 여러분들 그냥 다 시켜보세요 그냥. 근데 이게 봐봐 사회생활할 때 이게 필요합니까? 사실 사회생활할 때 지금 제가 하는 거 그렇게 쓸모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현대사회에서는 굉장한 재능으로 가치를 실현하는 거예요. 이 가치가 점점 더 커질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유튜브나 개인 방송은 학벌, 자격증, 스펙이 좌우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보다 낮은 학력과 낮은 공부 성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뜬 사람들 중에. 공부하고 담을 쌓은 사람도 많고.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들이 훨씬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고, 인기도 많고, 더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시대가 지나면 이 영향이 약해지겠습니까? 커지겠습니까? 더 커지는 거죠. 유튜브의 영향력도 점점 더 커질 거예요. 이걸 막을 수 있는 게 없어요, 현재에서.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좀 제가 딴 데로 빠졌는데, 자,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자,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라. 들을 건 듣되 무시할 건 무시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듣기만 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듣고 믿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언론은 굉장히 우리들한테 배신을 많이 때렸습니다. 뒤통수를 많이 때렸다는 거예요. 뒤통수를 그렇게 많이 때리면도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순진하게도 왜 이렇게 언론을 맹신하고 계속 듣고 그걸 들으면서 굉장히 불안에 떠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우리한테 수도 없이 뒤통수를 많이 때린 쪽은 언론입니다, 여러분. 나 같으면 나는 솔직히 그만큼 뒤통수 많이 때렸다는 거 알기 때문에 안 신뢰합니다. 항상 이게 인터넷 뉴스 보지 말라고 하는 게왜 그런지 아세요? 이미 신뢰, 공신력, 정확도, 언론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어떤 덕목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웃긴 게 지금 언론에서 보면 얼마나 자극적으로, 얼마나 짜짓게 해가지고, 얼마나 자극적으로 기사를 써가지고 사람들이 분노를 많이 자아내서 이 기사를 많이 봐서 광고료를 많이 올리니까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 여러분? 이게 언론의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이거 사실이에요. 3만 3천은 감소했고 0.83이 기록했다는 감소예요. 근데 망할 징조라고 했는데 망할지 살지 어떻게 합니까? 망할지 살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할 수 있는 거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미래를 정확히 내다볼 수 있는 통찰력 있는 전문가는 없다. 그건 TV에서 나온 전모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사람인가? 제 입으로 말하기 전한데, 전문가들이 좀 나쁘게 꼬아서 하는 말 있죠? 그런 사람들은 많습니다. 나 오히려 TV에 나온 사람들이 전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는 TV에 나오면 유명하고 인지도가 있을 때그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오히려 난 TV에 나온 사람들이 오히려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주세요. TV에 여러분 의사분들이 나와가지고 뭐 진단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야 저분 TV에도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인지도도 없고 잘하겠다 하잖아. 난 반대로 생각을 해. TV에 나온 사람들이 오히려 의학 기술이나 지식이나 전문성은 현업에 종사하신 분보다 방송에 등장하지 않는 분들보다 더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웃긴 게 방송에 나오고 기사에 자주 나오고 얼굴 마담 많이 하고 무조건 많이 나와야 그 사람이 잘한다. 그 사람이 잘한다. 그 사람이 뛰어날 거 생각하는데 난 여기에요. 오히려 방송에 안 나오지만 자기의 어떤 소임을 다하고 자기 할 일만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의사들이 오히려 많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은 실력이 부족하니까 어떻게든 영업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원래 실력이 좋은 사람 굳이 방송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옵니다. 입소문을 온단 말이에요. 굳이 막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 안 해도 온단 말이야. 그런데 굳이 방송까지가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이거 팩트 폭력이죠, 여러분. 제이스 제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잘못 생각하는 게 방송에서 나오면 방송에서 나온 사람들이 진짜 전문가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방송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전문가가 많아요. 방송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공주파에 나와가지고 뭐 교수, 뭐 의사, 아니요 뭐 TV 프로그램에 자주 나와가지고 뭐 질의응답하고 그런 사람들이 야 진짜 유명하니 TV 나오지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아니야. 나 항상 얘기하자. 나보다 잘하는 사람 진짜 많다고, 게임. 나보다 잘하는 사람 많다. 내가 세계 넘버원이라 얘기한 적, 국내 넘버원 얘기한 적 있어, 내 입으로? 절대 얘기 안 해. 난 나보다 잘하는 사람 많이 봤기 때문에 그냥 숨기고 쭈그리고 있는 거야. 진짜 잘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TV에 나온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TV에 나와가지고 미래가 어떻게 예측했다. 막, 뉴스 나와가지고, 한국경제연구소에 땡땡땡 교수님 오셔가지고, 한국 미래 어떻게 됐으면 좋겠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앉아가지고 얘기 듣는 것 자체가 그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시간 아까운 거야. 시간 아까운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엔 전문가가 없다고. 특히 방송에서는 전문가가 없어요. 방송에 나온 사람 전문가가 없어요. 전문가들은요, 우리 눈앞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눈앞에 등장하지 않아요. 우리 TV에 나오고 TV 프로그램에 뭔가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지식을 많이 준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TV나 방송 프로그램은 지식으로 가치가 전혀 없어요. 우리 눈에 드러난 건 지식으로 가치가 없어. 그냥 시간만 때우는 거예요. 시간만 때우는 거야. 그냥 킬링 타임이에요. 그거 몰라도 오히려 모르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착각을 하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봐도 착각이야, 이거는. TV에 나온 사람들이 훨씬 더 전문가니까 더잘 알겠지. 더 더 유명하겠지. 더 통찰력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분들 사기꾼이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자꾸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고요. 사기꾼이 아니라, 그분들도 실력이 좋겠지만, 그분들보다 실력이 더 좋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되잖아. 방송에 나오면, 방송에 나온다는 자체가 시간을 많이 뺏기는 거예요, 의사분들. 의사분들이 그분들 말고 실력 좋은 사람인데 왜안 나오겠어요? 내가 봐야 되는 환자들이 많고, 내가 해야 되는 업무들이 많은데, 방송에 나오면 그만큼 시간을 많이 뺏긴다. 녹화하면, 여러분, 녹화할 때 방송이, TV 방송에 나와 30분 나오지만, 막상 실제 녹화하고 대기하는 시간까지 하면, 3시간 걸립니다. 3시간 시간을 빼야 돼요. 우리가 TV 볼때 30분 나온다고 해서, 그냥 30분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일하고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면 방송에 투자를 하는 거죠.
지금 생각해, TV에 자주 나오면 나와서 그만큼 내가 해야 될 본연의 업무에 대한 시간을 뺏는 거예요. 뺏기는 거죠. 뺏긴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투자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올해는 제발 그런 좀 표현 좀 쓰지 마, 제발.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나라라는 게 그렇게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망한다 하는데, 어떻게 망할 거라 생각하시나요? 그럼 진짜 망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망했으면 좋겠어? 왜그 주변에 뭐 그리스나 베네수엘라처럼 망할까봐? 그건 그 나라기 때문에 또 망한 거일 수도 있고, 한국은 또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는 또 그리스대로 다르고 베네수엘라는 베네수엘라 다르잖아. 그리고 오히려 그 나라보다 우리가 더 위기가 많았으면 많았지 적진 않아요. 우리나라는 항상 위기가 있었어요. 매번 위기였어요, 매번. 이 망한다는 얘기는요, 생각해보세요. 옛날부터 있었어요, 옛날부터. 내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요, 망한다는 얘기는. 저는 망한다는 얘기를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내내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살기 힘들다는 건 맞지. 살기 힘들고 어려워지고, 우리가 좀 감내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지는 건 맞는데, 망하는 건 아닌 거야. 살기 어려운 거하고 망한 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살기 어려운 거 맞아요. 경쟁이 치열한 것도 맞고요. 살기 팍팍한 것도 맞아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정말 맞는데, 이걸 망한 거랑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웃긴 게, 제이스제이는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웃긴 게, 뭔가 사태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하니까,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망하면 아무 짝에 쓸모가 없어, 우리가. 망하면. 어려우니까 이게 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려운 거랑 망한 거랑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개념이야. 그리고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망하면 나라가 없어지는 건데, 국적이 없어지는 건데, 내 존재라는 거, 아이덴티티가 없어지는데, 뭘 그걸 망했으면 좋겠다. 망하고 다시 갈아엎었으면 좋겠다. 무슨. 갈아엎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보다 지금보다 더 힘들어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땅이 아니에요. 망했으면 밥도 못 먹고요. 내 집도 없고요. 하고 싶은 거못 하고요. 아무것도 못 해요. 우리나라 망했다는 말을 쉽게 꺼내. 정말 쉽게 꺼낸다니까. 진짜 망했으면 아무것도 못 해야 돼. 팔들 다 묶이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런 거예요. 살기가 어렵고 더 경쟁이 치열해질 거고 정신 못 차리면 좀 살아가는데 힘들 것이다. 그건 맞는데 망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망할 것도 아니야. 이걸 혼동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 그리고 네 번째. 자, 이 현상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렇게 큰 지장이 있나요? 그냥 우리는 다른 걸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앞가림만 잘하면 됩니다. 사랑고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지랖이에요. 내 먹고 사는 거 의식주만 해결하면 되지. 뭘뭐 나라가 어떠니. 참 우리나라 보면 자기도 힘들면서 남 생각을 졸라 많이 한단 말이야. 우리나라 뭐 오락한지 아십니까? 머슴이 주인 걱정한 나라예요. 머슴이 주인 걱정. 머슴이 지 사는 거, 지 먹고 사는 거 걱정해야지. 주인은 왜 걱정합니까? 맞잖아요. 여러분들 각자의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가진 어떤 소임을 다해가지고 살아가면 돼.
그것만 하면 돼요. 괜히 이상한 거 신경 쓰지 말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역으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기사가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게 뭐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뭔가 움직일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걸 봤다고 해서 여러분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해해 보세요. 출산율 0.83에 기록했다고 하는데,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에 드는 아가씨면 결혼하고 애 낳자 해야 되잖아. 여자분들 중에서 요즘 애 낳겠냐고. 여자분들 중에서 애 낳기 싫어하는 사람 졸라 많아. 애 놓는 게 쉽냐 말이죠. 어렵잖아요, 여러분, 한국당에서. 키우는 것도 어렵고, 돈 버는 것도 어렵고, 부담이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요즘에 뭐, 딩크족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요즘에 결혼할 때, 요즘에 그런 것도 많아요. 여자들 같은 게, 뭐, 남자들 같은 게 정관 수술하고 결혼한다거나, 여자분들 같은 게, 그 루프 시술 있죠, 루프. 피임기고 시술하고 결혼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그 많아질 거예요, 여러분. 그 그분들이 알아서 할 몫이에요. 우리가 알아서 할 몫이 아니라 그분들의 얘기지 우리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역할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할 역할도 아닐 뿐더러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는 부분이야. 출산율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뭐, 낳을 사람 낳겠죠. 혼자 살 사람은 혼자 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난리를 피우건 어쩌고 저쩌고 뭐, 시끄럽게 떠들건 간에, 그냥 우리가 현재 이제 기준대로, 현실에 맞춰가지고, 살아가면 돼. 그 기질을 맞춰가지고. 이미 지금 언론은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도 아니고, 제대로 예측하고 알려준 사람도 없어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인터넷 뉴스를 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인터넷 뉴스 보면 뭐가 똑똑하고 뭐가 지식이 있고 정보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잘못된 정보나, 오히려 내가 정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혼선을 주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모르는 게 약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차라리 모르고 안 보는 게 도움이 돼.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저는 아예 네이버 기사를 아예 메인으로 안 띄웠다고. 저는 일부러 여기 북마크에다가, 북마크 뭔지 아시죠, 여러분? 네이버 들어가면 즐겨찾기 제로 이렇게 위에 상단에 뜨는 거. 거기에 기사를 없애버렸어요. 구글 메인으로 딱 해놓고, 크롬에다가 구글을 딱 해놓고, 바로 메일로 연동될 수 있도록 네이버 기사는 1도 신경 안 쓰도록 클릭을 해버려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날씨 정도만 검색해가지고, 일부러 기사도 안 보려고 날씨 어플만 깔아가지고 그렇게 보고 있어. 어차피 메로나 현황은 여기 시청에서 긴급 문자로 오니까 그거 확인하면 돼. 그 끝이야. 내가 봐야 될건 없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안 본다고 해서, 이렇게 안 보고 산다고 해서 내가 문맹이니까요. 아닌데요? 아닌데요? 오히려 쓸데없는 거 많이 알아가지고 머리만 아프고 괜히 잘못 알고 있고 혼동하면 사는 것보다는 백배천배 낫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살면서 우리가 많은 정보를 취득하고 많은 지식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식이 정말 쓸모 있다거나 잘못된 것은 아닌지도 판단을 해야 돼. 근데 지금 내가 봤을 때 잘못된 게 너무나도 많아요. 잘못됐거나 이상한 것들이 많단 말이야, 이상한 것들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봤을 때 잘못된 건데, 여러분들, 이걸 공신력 있다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게 많단 말이야. 지금 잘못된 거 투성이에요, 잘못된 거. 엉터리 투성이야. 근데 한국 사람들이 보면, 그걸 스스로 판단하거나, 이제 가려낸다거나, 그런 자정작용이 없어요. 왜냐? 한국 사람들은 그냥 시킨 대로 살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그냥 숙제 내주면 하고, 문제 내주면 풀고, 외우라 하면 외우고, 학교 가라 하면 가고, 대학교 가라 하면 가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수동적인 어떤 그냥 주의식 교육이 익숙하잖아요. 이게 단점이 그런 거야. 그냥 나와 있으면 그냥 빨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지 나쁜 거지 판단하지도 않고. 그냥 무작정 집어넣으면 다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오류와 착각과 잘못된 어떤 현상을 일으킨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되는데. 결론은 뭐다 하면 너무 이것저것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나 망한다더니 뭐 인구가 줄어든다더니. 사연이 전송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가타부터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당장의 내일, 오늘, 내일, 모레 이것만 신경 쓰면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당장 내일, 모레만 신경 쓰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에너지와 해나가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할 일만 하면 됩니다. 우리 할 일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나라 그렇게 쉽게 안 망합니다. 쉽게 안 망해요. 살기 어려운 거하고 망한다는 건 구분 지어야 됩니다. 살기 어려운 건 맞지만 망할 정도는 아닙니다. 이걸 엄격히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살 것만 걱정하면 돼요. 우리 살 것만. 우리 먹고 사는 문제만 걱정하면 됩니다. 우리랑 상관없는 거는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나라에는 진짜 전문가는 없습니다. 진짜 미래를 예측할 줄 알고, 진짜 분석을 잘하고, 통찰력이 있는 전문가는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름만 많은 아는 사람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름은 많이 알고 있고, 가방끈에 끼면 전문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함정입니다. 전문가라고 하면, 어느 정도 맞아야 됩니다. 근데 맞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예상한 대로, 예측한 대로, 미래까지 그대로 진행된 전문가는 여러분 눈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소위 전문가라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맹신하거나 따르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